무인도 촬영을 갔는데 거기에 약초꾼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 약초꾼이 이제 무인도에 섬 높은데 절벽을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대물 약초를 캐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대물 약초. 네, 대물 약초. 네. 그때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출연할 때가 아니니까 한 손에는 카메라 들고 그분 찍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한 손으로는 절벽을 막 타고 있었는데 이렇게 막 기어 올라갔는데 그 너무 위험하잖아요. 너무 위험하죠. 네, 근데 저 밑에 작가님이랑 같이 갔는데 그 작가님은 지금 작가님입니다. 담당 작가님. 네. 오셨어요? 네. 아, 여기 지금. 아, 네. 네. 아, 작가님이죠. 네. 맞다고, 맞다고. 네. 저 밑에 바다에 배 위에 이제 작가님이 있었거든요. 그 배 위에서 보니까 그게 그림이거든요. 네. 위험해 보이고, 네. 험난해 보이고. 네. 그러니까 그 남는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저를. 피디님을? 예. 아즈바이 안방 한번 참 높은 곳에 만들어 놓으셨네. 저 안방을 어찌 찾아가오? 신발끈을 조이며 마음을 다잡는 담당 PD. 와, 지금 뭐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아, 그걸 하나 찍고 그 약초꾼 분이 또 말벌주 담그시고 네. 이런 일을 또 하셨거든요. 네. 거기 말벌에 또 쏘여가지고 이건 찍어야지, 이건 담아야지. 작가님이 또 찍어가지고 여기 다 방송으로 나갔어요. 네. 그런데 이때 하나, 아이고 어머, 우리 PD 촬영에만 열중하던 담당 PD가 말벌에 쏘였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진짜요? 아, 경영심이 되는 것 같아. 또 반응이 엄청 좋은 거예요. 아오... 네. 시청자분들 뭐 게시판에 또 올라오고. 저 PD가 누구길래 저렇게 재밌냐. 예. 미숙한 일반인이 전문적인 약초꾼을 따라하다가 생긴 모든 경험들이니까. 아, 재밌지. 네. 그럼 재밌죠. 막 생생하게 느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인 작가님, 팀장님 그리고 KBS 생생정보 부장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야, 너는 그냥 아예 출연을 해라. 이제부턴? 예, 이제부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2016년도 이제 본격적으로 EPD가 간다로. 이야. 네. 어, 그러면 거기에 혁혁한 공로를 올리신 게 우리 작가님이시네요. 맞아요. 예, 네, 그렇죠. 아, 그래요? 지금도 많은 공로를 세우고 있어요. 어떤 네. 아, 예. 어떤 공로를? 아. 일단 제가 촬영을 하니까 PD님한테 네. 연출적인 것도 제가 많이 시키고 아. 이렇게 해야 시청자들이 더 좋아한다고 강하게. 네, 뭐 한 번 뛰어내릴 거 두세 번 뛰어내리게 하고 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작가님이 네. 어 굉장히 좀 혹독하게 하시네요. 그럼요. 네. 열심히 해야죠. 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아.